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권호상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얘기를 들려주신다고 소개하는 바람에 약간 흥미 위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여기 그 연사분들하고 패널분들 리스트를 보면서 정말 이제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왜 내가 가야 되지? 뭔 얘기를 해야 되지? 어떤 분들이 계시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도 이제 흔들리지 않으려고 공주라고 써있는 티셔츠도 입고 왔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공지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후반에는 저희들의 비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게 만드는지에 대한 약간 네, 저희만의 노하우나 방법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역에서 일단 저는 원래 공공기관에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공공기관에 있다가 이제 민간으로 나오시거나 창업자 신분에서 다시 공공으로 가시거나 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원래 전공 고고학이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취업은 저희가 삼성 네트워크스라고 옛날에 있었는데요. 유니텔이라는 회사입니다. 거기서 직장생활 처음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경기 관광공사라는 데로 또 옮겨가지고 한 15년 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공주의 원도심에 재민천 마을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딱 걸어다니다가 동네가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동네가 괜찮다 어디로 가죠? 네, 부동산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갔습니다. 갔더니 매물이 두 개 나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바로 선택을 하고 계약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창업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건 거의 역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그 개인의 운도 좋고 동네 운도 좋고 주변에 처음 만났던 분들의 운도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처음에 쟤를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회사 돌아가서 하루 고민을 하고 사표를 내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통상은 나 지방 가서 뭐 해야지 좀 조기 은퇴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엄청 고민을 하고 주변에 의논도 하기 때문에 저놈은 나갈 것이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런 경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장난치시는 줄 알았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한 달 지난 다음에 저 이제 내일까지 나오고 그만둡니다 하니까 너 장난 아니었어?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역조사랑 사전조사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의 출발은 일단 결핍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결핍을 인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절망상태가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저 집은 1960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취사도 안 됩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전화가 옵니다. 아, 너 예약했는데 바비큐 되죠? 안 됩니다. 그럼 어쩌라고? 바로 옆에 가면 맛있는 집 있으니까 거기 가시면 됩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동네에 있는 다른 사업자들의 자원을 저희 것들처럼 활용해서 동네로 이제 저희 서비스를 퍼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뭐 절망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 이제 저기 충남에서도 오시고 했습니다만 절대 충남 청경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아 너희들이 하려는 게 어떤 일이구나 라고 인식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일들 하는 친구들이 지역에 생기면 어떤 임팩트가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 어떤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이해를 하실 거라는 기대 자체가 제로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만 잘하고 있으면 누군가 우리를 발견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도와주겠지라는 기대 자체가 없는 게 저희의 이제 출발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걸 도움을 받기가 어렵겠다 라고 하다 보니까 지역의 현장에 있는 사업자들이나 주민들끼리 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눠가면서 어떤 일들을 구현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저희 뭐 컨셉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마을 호텔이라는 컨셉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알고 내려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 만들고 내려와라.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뒷걸음질 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만 가지고 있는 숙박업자 입장에서는 호텔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마을 내 다른 사업자들 공간을 적극적으로 끌어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브랜딩을 붙이고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얘네들의 서비스 체계만 타고 들어가면 지역 내에서 호텔 내에서 혹은 리조트에서 원하시는 최소한의 기능적인 부분은 동네 안에서 해결된다. 도보거리 내에서 이제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사례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베르고 디포소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유명한 건축가나 학자 이름 줄 알았더니 이태리어로 그냥 분산 호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네에 있는 자원들을 운영자는 누군지 상관없이 버추얼하게 서비스 체계만 하나로 만들고 있는 가상의 호텔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것들을 기획을 하거나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 해결하고 나니까 그 다음 문제가 있네.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또 하나 돌파해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현재 형태를 구현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운이 좀 좋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거 알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런 행사도 쫓아다니고 그다음에 많은 저작도 읽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교육도 받고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 주변의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제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여러분의 저작이나 강의 같은 것들을 실은 회사 다니면서도 접했던 경험이 있고 아마도 네, 그런 것들이 좀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한 장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운데 있는 지도를 보시면 갈대가 되게 많아 보이는 작은 마을 지도 같이 보이시지 않나요? 네. 근데 현장에 가서 보시면 특히 저희들의 안내가 없으면 즉 주민을 만나거나 도슨트의 안내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인구 소멸 지역의 마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측에 있는 8개의 사진들은 동네에 다른 사람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입니다. 저희들이 마치 저희 것들처럼 홍보를 하고 있죠. 좌측에 있는 공간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공간인데 좌측 상단에 있는 공간이 저희가 매출 내는 공간입니다. 주로 숙박을 저희가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와인샵도 공주에 하나밖에 없는 와인샵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공간은 돈이 안 되는데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그럼 이걸 왜 할까? 라고 하면 방문객 입장에서 이 동네에서 뭔가 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수용하기 위한 약간의 공공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들을 저희가 자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확신은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단순 방만 이용하려고 하는 고객들이 오시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들처럼 모여서 행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팀빌딩도 하고 자체 워크숍도 할 수 있는 고객들을 유치하려면 분명히 교육장이나 분임 토이실이나 어떤 그 로비 공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저희가 자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지역에서는 애매한 네, 그런 오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은 저것들 저거 네, 사이비 종교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거 정치인 누구 네, 나중에 잠바 입고 뒤에 나타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경험이나 상식의 한계 속에서는 자기가 자기 영업장이나 잘하면 되지 왜 주변에 있는 거 끌어다가 홍보하고 동네 홍보대사처럼 하느냐 이상하다 수상하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숫자로 또 정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더니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방을 10만 원 받고 팔면 이분들이 동네에다 얼마를 쓸까? 그럼 저희가 뭐 빅데이터도 있고 합니다만은 여기 동네이기 때문에 저희 동네 주민들이 사실 여기 앉아 계시는 청중 숫자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효한 NPC를 제외한 네, 활성화된 주민의 숫자는 여기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죠. 스몰 데이터로 해서 저희 손님들 뭐 먹어요? 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대충 뽑았더니 숙박비로 10만 원 결제하면 한 33만 원 정도를 지역에다가 쓰고 가더라라는 것을 제가 한 3년 정도에 산출을 했었는데요.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33만 원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저희 동네는 관광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소위 얘기하면 문체부 쓰는 용어로는 생활관광의 영역입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 공간, 마을 단위 안으로 손님들을 모시고 오는 일이 되는데 이게 아니고 만약에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당연히 유발 효과는 훨씬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움직였던 방식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역을 활성화한다든지 지역의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는 목적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손님들을 모시는 입장에서 이분들한테 불편함이 없게끔 서비스 완성도를 높이고 빠진 구멍을 메워야 되다 보니까 저희는 주변에 있는 분들의 자원을 계속 끌어당겼을 뿐인데 그렇다면 실은 그것은 서비스 제공자들의 네트워크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까운 동네에서 사람들이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동호회 같은 형태로 발전을 하고요. 그 안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기획을 하거나 누군가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때 아, 이미 우리 동네에는 이 업종이 있으니까 나는 없는 업종을 채우는 식으로 창업을 하는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저희 동네가 움직이는 구조를 이렇게 사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콜렉티브 형태라고 부르는 형태에 가깝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중심부에 있는 6개의 원은 각각이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작은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법인 회사로 창립을 해 있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스스로 업무 완결성을 가지고 외부에서 용역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동네 단위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모여서 TF처럼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형태이고 이것들이 통상 저희가 지역 내에 있는 단체들이 일을 하는 방식과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작은 점들은 그 주변에 있는 그 식당이나 카페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들인데요. 이 주요 코어 그룹에 참여는 하시지 않지만 쟤들이 뭔가 움직임을 인해서 이제 반대적으로 이익을 보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지역 내에서 지연형 커뮤니티와 테마형 커뮤니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주에 내려가서 제일 처음 했던 일들이 주제별로 모일 수 있는 테마형 커뮤니티를 만드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처음에는 북클럽 형태로 많이 나타났고요. 공주가 너무나도 저희가 영업하기 운이 좋은 게 동네 책방이 걸어서 200m 안에 10개가 있습니다. 그 동네 책방들은 대부분 책
그 책방 주인의 어떤 취향에 맞는 북클럽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 북클럽의 특징이 수평적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제일 세포 조직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지역의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들이 보통 수직적이고 위계를 중심으로 하고 한번 멤버가 고정되면 바뀌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지역 창업자들이 지역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수평적이고 좀 열려 있는 커뮤니티들을 만들고 주제 중심으로 모였다가 주제가 바뀌면 또 흩어졌다 모일 수 있는 형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단에 보시게 되면 최근엔 저희가 이거는 동네 전체가 하나의 회사 같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자 이런 프로젝트 있는데 할래 말래 우리 바쁜데 그러면 됐어 다음 해서 지역 내에서 팀 구성이 돼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일을 하고 끝나고 나면 다시 헤어지는 그런 형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요거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행정이나 공공기관에서 혹은 아까 말씀대로 학교에서 해주실 수 있는 역할들이 엄청 크고 어떻게 보면 응당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절망. 그러니까 절망했다라는 게 아니고 희망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그것을 진행할 수 있는 진행자를 만들어주거나 이런 일들을 남들이 해주지 않을 거라는 저희 나름대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진행자의 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저희가 이제 시장의 용어로 바꾸게 되면 퍼실리테이터 혹은 비폭력 대화의 진행자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의 풀이 지역에 많으면 좀 자연적으로 커뮤니티 형성에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혹은 회사 단위로도 어떤 그 커뮤니티의 설계자이기도 하고 기획자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저희가 참여자로도 들어갑니다. 다른 분들이 운영하시는 커뮤니티에는 가서 그 룰을 잘 이해하고 있는 착한 참여자 역할을 하면서 앉아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동네가 흩어졌다 모였다 하면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지역 내에서 아까 저희가 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특히 작은 지역 내에서 저희 공주는 행안부에 의해서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지역에서 뭔가 반등을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실마리를 잡으려고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역 내에 작은 성공 사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판교에서 혹은 광주에서 부산에서 이런 커뮤니티 만들고 이런 행사하고 지원기관 이런 일을 하니까 너무 잘 되더라. 생태계 만들어지더라. 그 얘기를 가지고 들어오면 저는 처음에 그랬습니다. 5년 전에 공주에 내려갔을 때 다 지금 너무나 연결이 잘 되어 있고 정보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과 수도권의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역 안에 있는 친구들은 그거는 잘하는 사람들 얘기죠. 그거 하려면 나는 서울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커다란 성과가 아니더라도 지역 내에서 이거 봐 돌아가잖아 라는 작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주고 얘를 지역 내에서 적극적으로 유통시키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모르고 진행했는데 결국은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는 방식과 거의 유사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는 당장의 필요가 있으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단 시간 동안 저희가 직접 하거나 주변에 바로 가용한 연결만을 가지고 해서 재빨리 기능만 구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능을 구현하고 자 이거 보세요. 여기 교육장이 생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지역사회에다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것들을 다시 이제 지자체나 공공에서 자기들 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커다란 실험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공간 만드는 형태를 한번 쭉 보여드렸는데 제가 제일 첫 번째는 아까 첫 장표에 보여드린 한옥 가지고 게스트하우스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들었던 공간이 바로 코워킹 스페이스입니다. 왜냐하면 관광지가 아닌 마을에서 방을 채우려면 결국은 주변에 매력적인 가게들이나 창업자들이 많아져야지 저희 방은 자동으로 차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먼저 사업을 기획하고 팀을 구성할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인원이 많이 이제 모이는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가운데에 있는 저런 행사장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하단에 있는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의 활동을 유심히 보시던 지역에 계신 분이 10년 무상 임대로 저 2층짜리 건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3년 차인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각각 30평씩 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6명의 창업자를 지금 모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팀을 짜주고 각각이 원하는 바에 전국에 가장 잘하는 멘토들을 붙여가지고 저분들 6팀이 저 공간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하는 6개월짜리 팝업 상정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본인 리스크가 적으니까 다시 재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이 만약에 잘 됐다라고 하면 저희 상권 내로 본인 리스크를 가지고 가게를 구해서 나와라
라고 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6개월짜리 텀을 돌려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저희가 충남 청정경제혁신센터에서 공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적인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잡고 있던 계획에서 저희가 그럼 빠지고 오케이 그러면 창경에서 기초 교육 해주시니까 우리는 그 예산 가지고 전문가들 붙여주는 매칭 교육을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창경이나 행정에서 모르시지만 저희가 스스로 수비 라인을 조정하면서 공공과 민간의 중간 역할을 메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요. 저희가 마지막에 요 사진하고 다음 장표만 살짝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역에서 하는 활동들이 외부로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역에서 저희가 20대에서 60대가 같이 어울려서 와인 파티를 한다든지 스터디 모임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SNS나 저희가 매체를 통해서 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에서 벌어지는 커뮤니티의 일반적으로 기대되시는 형태의 그림이 아니고 약간은 이런 모임이 있다고? 이런 거는 판교에서나 가능한 거 아니야? 하는 영상이라든지 키워드들을 넣어서 외부로 열심히 발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는 질문들이고요. 저희도 현장에 있다 보면 이런 질문들에 도전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따가 질문이나 토론 때 한번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